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강희수 씨한테요. 아이고, 권보 왔어? 네. 아이, 오늘은 사모님이 두 분이시네. 우리 사모님, 선생님 사모님. 자네 사모님은 어디 가셨나? 같이 오지. 일 때문에요. 어련하겠어. 사모님도 박 팀장 아시죠? 네. 제가 박 팀장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뭐요? 알고 보면 박 팀장이 여자가 아니고 남자예요. 아, 일할 때 밀어붙이고 쪼아대고. 어떨 땐 권본보다 나한테 더 세게 나온다니까요. 그치? 아, 소합의 그림으로 까다로고 가자고 할 때도 어찌나 종주먹을 대든지 우리 권본이 내 눈치 보느라고 쫄아서. 대강의 구도는 이렇고요. 제가 생각하는 액자는 있습니다만 사모님께서 원하시는 분위기를 몰라서 그림을 먼저 가져왔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액자를 생각하셨는데요? 저는 투명한 아크릴이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려하면서 고전적인 금색 액자에 넣고 싶은데요. 나도 금색 찬성. 아크릴은 초라해서 못 써. 제 마음대로 액자를 골라서 불쾌하신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예술가들 중에는 괴팍한 사람들도 많아서 괜히 또 그림 도로 가져가신다고 할까 봐. 그림이 마음에 드나 보지? 아, 도로 가져갈까 봐 걱정하게. 생각보다 잘 나왔네. 당신이 잘 나왔다면 잘 나온 거고 우리 그 카다로크는 그냥 반응이 그저 그래가지고 사실은 내가 걱정했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니, 하다니. 아, 잠깐만, 잠깐만. 아, 그냥 가면 어떡해. 아, 이 봉투를 가져가셔야지. 아,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예. 아, 저, 내가 섭섭치 않게 넣었으니까 다음에 또 부탁하면 들어주셔야 돼. 아셨죠? 예. 권본, 아, 오늘도 두 분 저녁 좀 부탁해. 아, 내가 여기만 오면 발이 묶여서 말이야. 알겠습니다. 자, 그럼 살펴가십시오. 수고하셨어요. 아, 예. 좋은 작품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같이 저녁 드시고 가시죠. 제가 작품비도 받았고 제가 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주셨잖습니까? 이번엔 제가 모시게 해주십시오. 일식 괜찮으시죠? 네. 가시죠. 속 괜찮아? 네. 오늘은 뭘로 준비해드릴까요? 어떤 걸로 드시겠어요? 알아서 시켜주세요. 알아서 해주십시오. 오늘 손님들은 너무 좋으시다. 난 알아서 해달라는 손님들이 제일 좋아요. 오늘 들어온 생선 내가 제일 잘하니까 알아서 잘 해다 드리고 싶은데 아니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렇게 해버리면
요구하는 남편이나 마누라한테 정남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이치겠죠? 제일 좋은 걸로 해다 드릴게요. 맛있게 드시고 편히 쉬시다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단골이신가 봐요? 20년 가까이 뵀습니다. 저한테는 인생 선배 같은 분이세요. 아, 네. 술은 뭘로 하시겠어요? 어제 많이 드셨으니까 오늘은 드시지 마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까 속 괜찮냐고 물으셨잖아요, 사장님께서. 아... 저 화장실이... 아, 이쪽으로 오세요. 아, 네. 제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셨죠? 문제 만들고 희수 씨까지 다치게 하고. 전 본부장님 뵀어요, 얼마 전에. 댁에 선생님 모셔다 드렸을 때요? 아니요, 희수 씨네 집 앞에서요. 희수 씨 다친 다음 날. 장보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 회사 식품 세트 갖다 주느라 들렸었어요. 희수 씨네에서 녹차라도 한 잔 드시고 나오셨나요? 아니요. 그래서 희수 씨가 힘들어한 거네요. 아, 희수 씨는 커플 녹차잔까지 사놓고 기다렸는데. 제 입장이 좀 묘해요. 승일이랑도 친구, 희수 씨랑도 친구. 어, 승일아. 그림 잘 팔았는지 걱정돼서 전화했다고? 잘했어. 같이 저녁 식사하자고 하셨다고 들었는데 저 만나면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일 다시 한번 시작하셨으면 했어요. 제 회사도 아니고 저 역시 월급 받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추천하고 결정하고 하는 일을 맡고 있으니까 제가 뒤에서 돕는다고 생각하시고 마음 편히 디자인 작업 다시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 부부가 승일이랑 같이 못 있을 때 대신 사랑을 주신 고마운 분이니까요. 뭐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자, 이 좀 더 먹어. 칼슘이 많이 들어서 키 크는데 좋대. 네. 아버지, 이것 좀 드세요. 이게 건강에 좋대요. 뭐냐? 여기 두 남자는 우리가 이렇게 챙겨 먹이는데 한 남자는 잘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아빠요? 아빠는 선생님이랑 사모님 만나서 저녁 드시고 계세요, 일식집에서. 사모님도 같이? 네. 예, 예. 권서방한테 전화 한번 해봐. 그래. 왜요? 식사.